미국 쪽에서 서방 언론이 잡은 화면이 없기 때문에 카다피의 건강 상태를 알기 위해서 화면을 달라고. 그런데 그걸 부정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미국 정부 쪽에서 우리나라 외무부에 대고 적성 국가의 지도자를 한국에서 내보낼 수 없지 않느냐. 뭐 그런 이유 때문. 1969년 국왕의 친위부대 장교였던 카다피는 왕정 부패를 참지 못하고 우혈 쿠데타를 일으켜 27세 나이에 국가원수에 올랐습니다. 카다피는 자신의 통치 철학대로 선거 등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면서 집권 초기에는 리비아와 아랍권은 물론 아프리카에서도 추앙받는 지도자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반외세 반서구를 내걸었고 사람이 중심되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자. 이게 이슬람식 사회주의였고 그리고 단순히 이제 폭력으로 해서 선동 정치를 위해서 정치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의 정교한 이론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납득시켰죠. 하지만 이 통치 이론은 점차 독재 체제를 굳히는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직접 인민민주주의 제도를 시행하면서 사실상 국민들에게 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그 겉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를 통해서 의회 제도와 헌법을 폐지하고 자신의 독재 권력을 철저히 공고히 하는 이런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이집트 무바라크 대통령이 퇴진한 직후인 지난 2월 15일 리비아의 변호사이자 인권운동가인 하티 테르빌이 체포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벵가지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들었고 이것이 리비아를 뒤흔든 민주화 시위의 시작이었습니다. Over 42 years, isn't that enough? Ask him to stop killing us. 42년 독재에 고통받던 리비아 국민들. 곳곳에서 카다피 퇴진을 외쳤고 전투기까지 동원한 정부군에 맞서 무장투쟁을 벌였습니다. 곧 축출될 것으로 보였던 카다피는 국제사회가 머뭇거리는 사이 전열을 정비하고 막강한 군사력으로 진압에 나섰습니다. 카다피의 정부군이 반정부 세력의 최후 거점인 벵가지의 문턱까지 진입하자 서방 국가들은 지난 17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군사 개입을 시작했습니다. 오디세이 새벽이라는 작전을 펼치며 프랑스, 영국, 미국이 공군과 해군력으로 카다피 측을 맹폭격하고 있습니다. 젊은 혁명가로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카다피는 동시에 미국 등 서방 세계로부터는 중동의 미친 개라는 비난을 들었습니다. 자신에게 반기를 든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해 피해 학살자라는 악명까지 얻은 카다피. 결국 국민의 저항과 서방의 공세에 밀려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나오자마자 시중에 큰 화제를 불러온 책이 있습니다. 4년 전 학력 위조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정아 씨의 자전적 에세이인데요. 전 총리를 비롯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인사와 벌어진 일을 상세히 묘사한 내용을 두고 온갖 의혹과 해석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진실은 뒷전인 채 신드롬처럼 확산되고 있는 신정아 4000일 파문을 현장 21이 긴급 진단했습니다. 지난 4년 4001번으로 살아온 시간을 이제는 헤어지고 또 다른 신정아, 물론 예전의 신정아는 아닙니다만 또 다른 신정아로 새로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책을 출판하게 됐습니다. 지난 2007년 학력 위조 등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정아 씨. 신 씨는 1년 6개월의 수감 생활 끝에 2009년 4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세상에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쓴 일기를 묶은 책을 통해서였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건이 생긴 이후로 현재까지 단 한 번 어떤 말이나 발언을 할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었고요. 책은 곧바로 큰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